하고 싶은 거 섞어 써봐. 네. 야, 그리고 너 집중해. 네. 게임하다가 씨발 혼자 개소리하고 하지 마라. 네. 이게 빌려 진짜. 네. 아, 저 씨. 영혼은 내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양양이 같은 년이. 아니, 양양이랑 무채 이렇게 겹치냐? 양양 언니가 더 심해? 더 따라하는 겁니다. 지랄을 하네. 양양 일로 온다. 같이 좀 치우게. 아니, 저기 빼는 거야. 뭘 빼나 새끼야. 치워야지. 아니, 할 것도 없는 새끼야. 집중해. 빼라. 일로 온다. 봐봐봐. 이런 것들 내 콜라 뚜껑을 좀 닫아주면 안 되겠나? 쏟을 수도 있잖아. 우기가 연다람쥐 어깨 부셨으니. 야, 영빈이 이따 오면 치운다는데 이거 소스 뚜껑 같은 거 좀 닫아주라. 야. 저 내일 그거예요. 합방이에요 형. 내일 올라가서. 너 내일 또 서울 올라가? 네네. 누구랑? 그 디진다 돈가스 먹어야 돼. 아, 그 내일이구나. 몇 시인데? 1시? 아가대랑 정면승부네. 이긴다 마인드? 예? 이긴다 마인드? 해볼만한 마인드. 아, 대학 대전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 이제 말 그대로 그 뭐야 벌칙하러 가는 거야. 남자분 축파티인데요? 어? 축파티인데요? 누구로 가라는데? UME 푸아 김동준. 너 푸아 좋아하잖아. 예? 너 푸아 좋아하잖아. 이게 무슨 말도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야. 푸아 안 좋아해? 푸아가 누군지도 아세요 형님? 푸아 알아. 누군데요? 진영아가 바스포트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실패한거야. 진짜요? 어. 형 뭐 전 다 좋아합니까? 넌 여자를 좋아하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제가 다 좋아하진 않죠. 다 싫어하진 않지. 그럼 다 좋아하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평균값이 되네.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면. 맞아 내가 봤을 때. 아니요. 진짜 이 대모를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맞지? 근데 다나짱 잘하잖아. 잘하죠. 그냥 내 리버도 쓰잖아. 누나 방송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근데 누나는 원래 오래 하긴 해. 근데 그거 알아? 설레들 먹고 나면 기분이 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냐 이런 느낌. 먹는 도중에는 먹고 나. 먹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 족 같은 배부름 알지? 뭐지? 아니. 아까 전 리버 쓰다가 목골문한테 삼탱이 뒤지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사실 컨트롤만 잘했으면 토스가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애초에 드라곤을 오른쪽으로 빼지 말고 앞마당으로 뺐으면 됐는데. 그치. 아니 살 왜 빼냐면 그냥 뭔가 지금 요새 WSL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 다 망가져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원래 WSL 전에는 하루에 운동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이게 체중이 적정히 유지되면서 몸이 엄청 좋았거든? 상쾌했거든? 근데 WSL 연습하고 난 게 바이오리듬이 다 무너져가지고
너는 몸이 안 좋아졌어. 적으로 2100인데 테란으로 하니까 1600을 못 넘기겠다고? 어, 어려워 테란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맨날 그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테미니스트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 테란들은 종족이. 되게 까다로운 종족이야. 섬세한 종족이지. 그리고 네가 적으로 2100인데 테란으로 2600 찍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네가 막말로 테란으로 2000 이상 찍으려면 적으로 2500 이상 찍어야 돼. 그래야 종족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좀 잘하지. 가스 두 마리 존나 불편하지 않나? 맞네 그래. 맞네. 동준이 특유의 그 병신 같은 표정 나왔는데 오늘 물갈이 하나? 내가 이번에 차원 합숙 오랜만에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진짜 구석에 몰아넣고 존나 패면서 알려주면 늘어. 맞아. 근데 그렇게 서로가 힘드니까 안 할 뿐이죠. 맞아. 너무 힘든 걸 서로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지 알아? 이렇게 갈고 녹여도 결국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안 하면 다시 제자리야. 당연하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약간 올라갔어도 결국은 제자리 느낌. 오, 오늘 다르다. 확실히 드라곤 위치에 가닥고가 있네. 게임 할 줄 아는 애라. 근데 뮤치시아도 솔직히 말하면 좋죠. 제일 좋아. 존나 좋아요. 어? 태어났냐? 아무리 타이밍이 계약되던 준비 비방보다 방송을 켜야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일 이겨야 돼. 내가 볼 때 내일 준비는 비방으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방송 키던데? 이번... 아 씨바, 나 엊그젠가 아마데한테 먹튀 해가지고 내일 내가 펀딩 해줘야겠네 그냥 그 돈.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으면 리버 의심해야 하지 않죠? 리버나 다크템블로 들어가겠지 이거. 박자 다 딱딱딱 이쁘게. 주짜인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도대체 귀여워. 그러면 그냥 포털 쪽에서 물추 올리고 모토 게임 그 게임 저거 보고 특색 없는 아무리 빼고는 저는 괜찮은데 느낌 없는 아무리 빼고는 괜찮죠. 저기 아무리 없었으면 지금 400 올라갔는데 저거 빼겠으면 죽었어. 그치 이거지. 아 씨발 마이크 안 들어갔는데? 잘하는데? 너무 좋은데 지금? 도리 위치까지? 그 점수 안 되죠? 이거 버리고 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터진다 이거. 마리노 좀 타야지. 저거 또 터졌다. 여기서 나가는 걸 알까? 그건 안 되죠. 하긴 느린다. 이런 타이밍 있죠. 뭐 근데 솔직히 말할까? 방금은 4티어 이용호였다. 아 인정. 완벽한 이용호가 딱 이렇게 먹잖아. 이용호가 딱 이렇게 먹거든요. 이용호가 형님들 정면에 마인 안 지어지면 모든 병력을 위로 올려서 낚아먹어요. 진짜 이용호 그거 잘했어. 신인 때. 아, 지금 들어온 사람도 깜짝 놀랐겠다. 방금 그 디펜스. 근데 방금 경기 내가 이 사장님 봤으면 쌌겠는데? 아 진짜. 옛날 한겠네.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요. 보면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오전반 할 때 철기준도 오전반 할 때 했는데 그때 내가 아~ 맨날 누군게 돌렸거든. 같은 대학 가고 싶다고. 근데 봤어. 나랑이 조만간에 오전반에서 뵙시다. 진짜로 오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동원이랑 저랑 보면서 우리보다 잘한다 그랬어. 진짜 맞죠? 아, 그건 마지막. 시야 밝히는 거. 마지막쯤엔 좀 그랬지. 시바 깜짝 놀랬지. 아, 미들맨이야. 저렇게 스타일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7월 중순에 스폰 100판 했었잖아. 스스로. 어? 우리 학교 그거야. 전체 100판이야. 스폰. 전체. 아, 람진이 뭐라 했는데. 몇 달 뒤에 무지가 람진이 되고 람진이 무지 될 수 있다고? 꿈은 잘 때 꿔, 잘 때. 아, 저도 잘 부탁드려요, 진짜로. 람진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엠다람진이 무조건 뽑자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존나 투정 부렸거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지 알아? 나보다 더 연다람지라고 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연다람지 무서워요. 감스트라. 뭐. 나보다 더 소인이랄까? 파이팅! 뭐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죽어요. 그러다 지금 정도만. 미국 쪽은 이렇게 잘하는데. 그니까 이절에 다른 쪽이 이렇게 조법처럼 느껴지냐? 근데 이거만 보면 진짜 조법 가지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다른 쪽 너무 못하는데? 아니 근데 이건 얘가 잘한 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맞지, 맞는데. 상대적이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할게. 이 터렛이랑 탱크 배치 이런 거 내가 이틀 동안 그 확성기 돌렸잖아. 신기하게 딱 이 시간 되면 잘해, 이 또라이가. 아, 얘는 올빼미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토스 어떻게 이겨? 솔직히 근데 이 판은 내가 볼 때 진짜 100점 만점이에요. 지금 라인 긋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딱 말할게요. 처음 디펜스부터 지금까지 말이 안 돼서 시야 확보 봐봐. 저 밑에 저기 10시 라인 타고 센터로 오는 거 다 했잖아. 봐봐. 아, 이거 단합장이 못해진 이유가 있다. 어, 개압. 이거는 보면 개압살이네. 아니 근데 이거 단합장 못해진 이유 나 찾았다. 이상 겉멋 들었네. 왜냐면 얘가 정통적으로 정면 시야를 밝혀놓는데 투셔틀 속업 이상한 거 한다고 아예 드러군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네. 그러니까 테란이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엎어지고 있지. 근데 솔직히 형님 이게 뽀록이 아닌 게 어제 기나도 뺐어요. 아니 근데 얘 이거예요. 전투력이 좋아. 그리고 이미 그 손이 다르다니까? 아 무치야 그래 내일 시키는 이기고 제발 좀 꺼져라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아 진짜. 오오오 뭐야? 여기 저 약간 진짜 밟았는데? 야 들려? 네. 야 좋았는데 네. 그 마인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지어졌잖아. 네. 그 엠베 짓자마자 바로 터렛 지었어야 돼. 너 좀 늦었거든? 네. 그러니까 제발 그 마인으로 좀 뭔가 건축하려고 하지 마. 마인 그냥 대충 빨리빨리 박아. 네, 죄송합니다. 그 화면 때문에 엠베가 늦어졌, 아 그 터렛이 늦어졌잖아. 엠베 타이밍은 좋았는데. 그냥 대충 너 진짜 잘했다는 얘기야. 괜찮았어. 근데 이 펌프가 괜찮았는데. 그리고 너 일꾼 미네랄 좀 제대로 좀 우클릭으로 미네랄 클릭해서 좀 붙여라. 신경 좀 써라. 네. 아니 씨발 메이크업할 때 화장은 존나 진하게 찍어버리면서 왜 이렇게 저런 거 대충 뭐라고요? 아니야. 잘했다는 거야. 요 정도만 해달라는 얘기야. 아 연다람쥐랑 오전반 기대된다. 익규 연다람쥐 그다음 누구 있지? 했는데 익규 연다람쥐 옥규 하면 되나? 옥규도 해요. 익규 연다람쥐 옥규 하면 재밌겠다. 아 상현이까지. 어우 존나 재밌겠는데 오전반? 진짜 실력이겠네. 상현이는 웬만하면 아침에 안 돼서 익규 연다람쥐 옥규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듯? 상현이가 진짜 나보다 더 바쁘더라. 정말 감존님. 씨가 무슨 활동량이 박지성이에요? 보라는 너무 했는데 죄송한데 클래스가 다르죠. 보라는 제가 리스펙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내가 볼 때 익규, 연다람쥐, 옥규, 재현까지 와도 될 듯. 어제 걔 스톰. 아. 내가 볼 때 걔는 고태어랑 한 번에서 치는 될 듯. 근데 그 스톰 그거는 존나 임팩트 실이긴 했지. 그 누구 알려준 게 아니라 약간 이미 장착하고 있는 상태로. 지가 스타가 너무 하고 싶어서 회사 다닐 때 길들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서 고수들한테 배운 거래. 아 진짜요? 어 오전반은 세 명이 딱 좋아. 입교 안 되면 재현이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하고 멤버 다 정리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기말고사도 있지 않냐? 기말고사 하기 전에 조용히 다 알아봐가지고 21등. 웃기기 전에 조용히 살아봐야 잘할 수 있어? 근데 너희 엔트리 잘할 때 되게 힘들지 않냐? 8티어가 너무 많아서? 7, 8티어가? 그러니까 이게 저티어가 너무 많아요. 그니까 왜 이번에 염석 때 영입 정장 한 명도 안 껴더라.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지두두는 존나 잘 받았어. 인정. 나 솔직히 지두두는 나도 괜찮다고 맨날 생각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근데 이게 생각이 드냐면 생각 잘하지. 아 난 지두두가 이미지가 너무 그냥 너무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잘해 잘해. 근데 보니까 잘하더라고. 잘해 잘해. 걔도 지페이스 안 이름 존나 업태랑 괜찮게. 그러니까 너무 존법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개승훈 형 어서오세요. 승훈 형 어서오세요. 이번에 업태랑 안 나와. 딱 2로 파면 딱 쫄을 보고 있는데.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비슷하게 역겹게 하나 했나요? 물지야 들려? 네. 너 이번 판 업태라네. 아 1업? 1업. 아 네. 아 나도 저 역겹게 하나 만들어야겠다. 와 중독성 있네. 왜냐면 1억도 한번 봐야 돼. 네. 타이밍은 아까 충분히 우리가 봤잖아. 오늘 했던 그 어제 오늘 많이 했으니까 아까도 둘이 했을 때 그거 했었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바뀌는 거 아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이제. 너무 힘들다. 내 영혼이 갈리는 느낌. 느낌이 조용히 살아보 전에 한 번 더 오실 거 더 올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솔직히 나 어느 정도 심정인 줄 알아? 이사장님 들어와가지고 누가 한 명 창원도 보낸다 그러면 나 들이박을 수 있어. 이씨 이렇게 바랄 수 있어 진짜. 지금 그 정도의 멘탈이. 뭐 하는 거야? 왜 게임이 멈춰 있어? 근데 저 배럭 뜨는 거는 왜 이렇게 초반에 집착하는 거야? 나 그냥 놔뒀으면 좋겠거든? 이 정도면 약간 루틴이죠. 루틴. 이게 안 되면 약간 안 되는 약간. 단아짱이 존나 최신 트렌드긴 한 게 노사 먹으네. 네. 확실히 겉멋 있다. 저러니까 못하지. 나 얘는 아까 점프하는 너무 못했어. 맞아. 승훈이 형 은시한테 개 털릴까봐 막차 타고 오는 거 봐. 아니 소룡이한테 아까 연락 왔는데 걔는 안 내려온던데? 내일 일정이 있더라고. 승훈이 형 이번에 창원 이상한 거 알아? 돈 알죠? 집들이 선물 사주냐? 아이 당연하죠. 뭐 사줄 건데? 솔직히 애매한 거 안 쓰는 거 줄 바에는 그냥 아, 돈 주는 게 같지. 그게 맞아? 네. 돈이야 모으자 그냥. 근데 그럼 자꾸 개시랄 것 같은데. 자기 창원 왔을 때 놔뒀다고. 보거나 휴지 하나 사오라고요? 진짜요? 진짜 휴지만 살 거야. 진짜 휴지 사도 돼요? 어, 잠깐만 얘가 아무리 돌렸냐? 안 돌린 것 같아 봤을까.
그냥 난강이 가겠는데 분별이 없어요. 어 있어. 어 있죠. 뭐가 훨씬 맛있는가? 내가 사줄게. 안 그래도 요새 풀러 계속 맛있는 메뉴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새끼는 그것도 막 잘 풀려서 가더라. 여자친구 뭐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공실이 하나 있어서 가는 거더만. 그건 근데 진짜 좋지. 그 딱 그 자기 확 그게 있으면 이제 아마까스 켜야 되는 거 아니야? 투표 올리면서 해야죠. 느린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여기서 안 돼. 안마다 가스를 좀 땡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일업 할 때 가스가 허덕이는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맨날 당하면서도 약간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가스가 맨날 부족한데. 허유형이요? 무지몬 무지몬 잘생겼다 지동원. 감사합니다. 이 경기 한 점은 좀 아쉬운 게 저게 3시 저기 존나 지금 9시가 존나 빨리 돌아갔잖아. 저거 조금 더 빨리 봤으면 답하고 방해해 주실 수 있는데 아마 많이 잡고 안 잡고 크니까. 그래도 인구 안 막히는 거 좋다. 아, 번지가스 저거 왜 또 같이 데리고 올 거냐. 번지가스 두 마리야 또. 아. 오빠. 조건다고? 오빠. 이렇게 그놈들이 이제 하나씩 그거 하는구나. 존나 크죠? 저게 그냥 전부예요 이거. 존나? 지금 못 볼 확률이 커요. 왜냐면 가스 부족을 모르니까. 자 가스 부족했다. 가스 부족한 거 확인을 했잖아. 가스 부족했다. 본진에 가스 부족한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진짜 가스 많이 했구나. 이거 했다. 진짜 괜찮아. 진짜 그림 잘 만들었어. 어부지리로 가다가 프로브도 좀 닦고 게임도 편한 상태고. 보라 했잖아 이럴 때. 보라 했잖아. 아 씨발 시켰잖아. 가스 문질할 때 확인하라고. 봤다. 아. 개 새끼가 갔다. 아 이러면 그 결론이 7팩이 늦으니까 인구가 170이 될 게 150이 돼도 되는데. 많이 크지. 펌핑 사야지. 방업 찍고 좀 해라. 와. 이분도 나쁘지 않게 찍었네요. 잘 쳤어요. 이러면 이름 안 찍었죠. 아니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P업을 해요. 한 찍었네. 한 180칼까지 222 누르다가 갑자기 딴 걸 보고 그 180을 이렇게 해도 특이해. 응. 억탈하자. 그니까 뭐하러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미니 말고는. 그래서 내가 이때 라운드 별처럼 본진을 많이 박을 했거든. 지금 못하는 딱 지금이 할 게 없잖아. 뭔 느낌인지 알지? 어차피 정면은 뭐 지금 밑에 있고 그냥 지금 별처 나가는 거 어차피 소고 안 돼서 의미 없잖아.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해 벙커도 깨라고 그냥 많이 먹어본다 내일 주 취하고 있고 미친놈 우리 얘기 듣고 있나? 잘하는데? 아니 그냥 잘하는 거예요 얘 저녁 때니까 잘하는 거 제가 약간 이것도 안 지켰다 이거 진짜 이겼는데 쓰리 먼저 지켰어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처음 했을 때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가스 조절 빼고 아니야 형님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 지금 세팅이랑 아야. 제가 다 맞춰놨어 가스 조절한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팩토리 좀 늦은 거 빼고는 거의 룰 지켰어 지금 봐봐 내가 이거 아까 전에 입력시켰거든 여기서 할 때 아 이거? 어, 이거 지금은 좋아요 어, 왜냐면 지금 해놓는 게 좀 더 낫잖아 이게 저 티어들한테 내가 이거 시키는데 얘한테 안 시켰던 게 얘는 뻘쳐 돌릴 손이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고 그거랑 이거랑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맞지 아니, 이게 좋지 아니 내가 보니까 뻘쳐 속으로 늦게 되니까 뻘쳐랑 돌리더라고 돌리다가 막 다 죽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인구수 차라리 160, 170까지 빡 채우다가 그랬거든 근데 내가 또 그 줌을 넣으니까 또 이제 벌쳐가 계속 무대가 여기 있어 그래서 저 한 무대 저렇게 박을 했거든 저렇게 박으면 마음이 안 좋은 거 아니지? 존나 생각해 그리고 테란 입장에서 로또 한번 노릴만 하지 와 지금 12분 160이에요 인구 존나 잘 채웠어요 저 이어폰 저 헤드셋 써봤는데 저거 아예 안 돼요 여기 압력으로 아예 막아놨어 안 들어가 저 그리고 귀 아파요 근데 존나 그리고 이제 내가 주문한 게 탱크 한 부대만 CG모드고 나머지 전부 다 드래그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드래그에서 그냥 무대 좀 막하라 했거든? 그냥 이 상황 됐을 때 이제 체크했으니까 딱 여기 모든 거 여기만 보면 돼 이제 다 여기만 보였어 이것만 하면 돼 스탬프리 그렇지 그렇지 가야 되려고 하잖아 이거 토스가 못 참거든 잘 일단 무대 정보 다 하고 시원해 그치 나 까먹게 박아주나? 한때 뭐 또를 맞아보겠다 그치 정보지 뺀다고? 왜 주네? 아부터 기다리나보다 딱 기다려 좀 여기야 뭐야? 여기서부터야 참 편상 자신있게 싸우면 돼 그냥 아, 그래 봐봐 아니야 이미 성빵 쫓기도 싸워서 싸워 많이 때려놨어 이미 EMP만? EMP 해주나? EMP업을 안했네 그럼 디펜시브라도 써 디펜시브라도 써야 된다고 이겼다 이겼죠 너무 개만치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 오토가 잘 서있고 다나짱 원래 못 이겼나? 로치가? 난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다다다다 좀 다 쓰랬거든 다다다다다 있어? 어때? 그렇지 드래그 어떻게 해놓고 이제 여기 막 그렇지 이건 여기였다고요? 잘... 근데 2대0인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른 스타일로 두 번 이겼는데? 그니까 형 얘가 이기러 감성이 있다는 게 제 말이 네 말이라니까 여기까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임팩트로 따지면 첫 번째가 임팩트가 조금 미쳤어 그건 미쳤어 맞지? 진짜 그 리버 먹는 느낌 그거는 일단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모든 게 맞물려서 그 완벽한 합체된 맞아 맞아 진짜 딱 게임 끝나고 기분 좋은 사이즈 맞지? 근데 여기까지는 곧잘 만들었어요 루치가 여기서부터 네. 디펜시브 좀 써봐 안 써도 이겼다 끝났다 뭐야? 원래 벽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반대로 벽인데요? 와 골리앗 추가까지 존나 센스 있다 이거 우리가 골리앗 추가를 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이랬거든 여기를 안정적으로 잡으면 여기 딱 여기 커맨드를 먹으랬거든 커맨드 지었어 그렇게 지금 지금 이제 따라라라 해서 키보드 쓰듯이 돈만 잘 쓰면 돼 어 근데 이것도 했다 제가 2일업 할 때도 6군 끌고 가서 했거든 이것도 터지도 하네 근데 왜 잘하지 이거? 이때 아니 그냥 내가 볼 때 오늘 저녁이라 잘한 게 아니라 마우스 감도 고치거나 잘한 것 같아 딱 그때 그러니까 조법 좀 하지 마라 빵때리기 게임에서 좀 아재로 쓰는 것도 하나도 안 귀여운데 미쳤나 지가 귀여운 줄 알아 이거 정면 확실히 조여놓고 내가 추가 타러 조절했거든 비척하고 어벙한 척 한다 그 예전 꺼봉한 척 보면 약간 그 어? 지금 아버지 쳤나? 어? 뭐야? 범 무여 추추가 명령 가야죠 어?
좋겠다. 이 코리도. 하, 네, 여기까지 만들어.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래, 차라리 나오는 능력으로 맞고 저 능력은 좀 깨지. 그게 좋아 보인다는데? 네. 근데 저 리콜조차도 아까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조금 막. 저 입력 값 잘한 것 같아. 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 입력 값이 들어가면 허무하게 약간 역전당할 일은 크게 없. 물론 이것도 뭐 진짜 리콜 막 안 없는 것도 떨어지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땡큐 봐 그래. 아, 네. 개새끼야 그래. 얘가 이것도 좀 늦는 게 뭐냐면. 원래 스타팅 까는 거 어제만 어제 내가 보니까 오전만 해도 애 먹었어. 아, 근데 이제 좀 스무스하잖아. 와 설마 이거 3년이 올 때 많이 박나? 좀 지리긴 하겠는데? 아프다. 다음 바로. 아 근데 여기 결국 자원절 다녀줘야 돼. 아 줄만해. 반도 빨랐어. 반도 빨랐어. 아니 이게 들어갔냐 오빠? 안 들어갔다. 와 들로 때문에 너무 좋은데? 스캔만. 그래 이것만 하면 돼. 그치. 드래그 어택 하면 돼. 한 번 더 스캔 없나? 스캔 안 뿌려. 왜 있어? 아니 없어. 와 그 전부 현상 흘렸다. 좋다 했다. 재앙이다. 오호! 이거 좀 운, 그거 딱 아다리 맞긴 했는데. 와, 이 강아지 힘 존나 세요. 지는 사이인데 아마도 다 떨어졌는데 마인 역대박? 빼봐 빼봐. 제가 또 7시 까 일단. 아 근데 9시를 못 간 게 좀 아쉽다. 9시 토탱크만 갖고 갔는데. 아 여기서 자원을 지금 얼마나 먹은 거야. 다 크다. 졌다 이거. 아 너무 자원 분배 이게 일본 잘 채워서 둘 다 말랐어. 아 여기 빨리 깠어야 되는데. 그래 아마나 잡을 때 9시 동시에 깠어야 하는데 그걸 바라는 게 좀 빡센가? 할만한데. 역대박이 한 부대 죽었다고요? 아 솔직히 7시만 까고 9시만 있는 상태여도 이렇게 하면 돼. 하나만. 야 그리고 안 까먹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게만 했는데. 아 7시 못 까는 거 존나 아쉽다. 또 안 떨어진 거 아니야? 7시로 보면 똑같다. 7시쯤. 마이크로 킬게요. 그래도 나와. 네, 이거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직은? 돌아가시군요. 인구가... 나와 다 함께 해. 아니 너 한타 이겼을 때 했잖아. 네. 앞마당 쪼이고 빨리 7시를 가. 9시나. 네. 9시는 투탱크만 가면 끝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손이 좀 힘들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타를 딱 이기고 상대방 울뚤목 라인에서 네가 앞마당 타격을 시켰지. 네. 그리고 상대방 정면 쪼였잖아. 네. 바로 투탱크 빼서 9시로 올리고 나머지 병력 빼가지고 7시 쳐야 돼. 네. 왜냐면 너가 앞마당에서 버벅거리는 동안 단합장이 9시랑 7시에서 자원 존나 많이 팠잖아. 네. 그럼 어떻게 이겨? 네. 네가 빨리 아니면 9시 데컴을 박던가. 아, 네가 빨리 3시 데컴을 박던가. 네.
그러니까 한타 이기고 진출했을 때 상대방 조여놓고 추가 멀티에 탱크 보내면서 그거 깨고 바로 네가 데컨 박아놔야 돼. 너가 지금 너무 잘 쪄놓으니까 앞마당이랑 본진 동시에 떨어지잖아. 상대 앞마당 타격한 다음에 그럼 병력 얼만큼 빼요?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 앞마당 타격하면서 네. 그 뭐냐 마인 박아놓고 네. 너 이제 추가 병력 앞마당에서 나오잖아. 그걸 드래그 어택으로 상대 그 멀티로 계속 빨리빨리 쭉쭉 보내라고. 그리고 7시도 네가 갔잖아. 그럼 4탱크가 빨리 넥서스를 타격을 해야지. 왜 거기서 게이트를 때리고 있어. 저 다시 이해 못했는데 앞마당 타격할 때 탱크 4대 빼고는 다 전병력 회군하라고요? 뭔 개소리야. 앞마당 조인 병력 빼고 추가 병력을 다 드래그 어택에서 보내라고. 아 네. 상대방 주요 병력은 상대방 본질에서 나오는데 네가 울돌목 잡았잖아. 네. 아마 상대 앞마당을 네가 잡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주요 병력이 못 나오니까 네가 그때 추가 병력 나오는 걸로 멀티를 밀으라고. 네. 그리고 멀티 데컴하고. 네. 멀티 데컴하고. 그리고 그거다. 앞마당 잡으면 편하게 생각해라 좀 제발. 네.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아 눈 아파라. 어쩌라고 씨. 저 혹시 또 2일업 하나요?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 너가 끌리는 거 해. 지금 내가 다 테토스 다 이길 만해. 인정. 진짜 다 이길 만해.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 네, 단합장. 방금도 솔직히 이긴 경우인데 근데 그건 아직 솔직히 실험 단계라서 계속 1업이 딱 그 상황에서 진짜 힘들긴 해. 진짜 힘들었네 진짜. 그러니까 저기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돼요. 3땡이를 피면서 하거나 아니면 9시 방금 같은 상황에서 9시랑 7, 그러니까 9시에 2탱크 보낼 손만 돼도 돼. 내 기준에서는 9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빨리 병력을 20명으로 나눠서 멀티 깨는 게 제일 베스트. 맞죠 맞죠. 왜냐면 거기서 내가 볼 때 멀티 먹어봤잖아. 또 시간 끌리다 결국 리콜 맞고 쳐. 근데 박두두님은 뭐 살인했어? 표정이 왜 저래? 무슨 법정에선 죄인 같아. 멋지 표정 왜 저래? 근데 너무 빡센데? 멀티에서 그런 건가? 그 무서운 멀티가 왜 시선 거야? 난
넌 노선 볼테이지 좀 못한데. 하나 줘. 드랍 없는데. 드랍 푸시 안 해줘서. 구찌가 못해진 이유로 알았다. 얘 조금 잘해지면 자아가 존나 셀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 그 성향은 있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도 저 제가 갈 때 그때 갔을 때도 좀 그런 게 느꼈었어. 그러니까 지가 조금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금방 저지네. 싸가지 없게. 아니 내가 벙커에 돈 하라니까. 봐봐 벙커. 어차. 아니 아니네. 아 사업이 안 돼서 설마. 그거 같아요. 네, 만약 그거면은. 진짜 생각 잘하는 건데. 응? 맞네. 상대방이 노사업이라서. 이거는 존나 좋은 건데? 감동의 그 두뇌 플레이인데? 감동의 내 플레이인데?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4티어로 봤을 땐 진짜 그 진짜 약간 월클 판단. 근데 그건 있어. 어깨 하이. 어 어깨 어서라. 근데 그건 있어. 이 판단이 좋은데 뭔가 그러니까 그걸 굴려야. 노사업 넥서스가 치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난 좀 역겨워. 하이. 근데 노사업은 뭐 왜 치사한 거야? 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한 적 있나? 안마당 육군 밸런스 떨어네. 잘되면 하면 자꾸 안마당 밸런스 있는 거지. 그렇지. 안마당 좀 많이 잡지. 한 3마리, 2번 3마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전판이 딱 좋았는데. 그게 동시에 말하니까 12시 박자 차라리. 와 이번에 공 존나 빨랐다. 한마다 깠으네. 한마다 깠으면 제발. 공은 한마다 깠어 입력가 원래 이렇게 늦게 때렸냐? 아니야. 그냥 늦어. 설마 아 근데 이 마당가스 이거는 3티어 애들도 잘 안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붙여준 루틴이라서 그러니까 갑자기 넣으라고 하면 내가 넣으라는 이유는 가스 부족을 느끼면 알아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한다니까. 가스 부족이 어느 순간 오는 거를 못 느껴. 가스가 부족하면 더 빨리 캐야 할 거 아니야 원래보다. 야 이번 판도 똑같아. 네, 똑같은 거 많이 제거 안 했다. 네. 그렇지. 아 아니네. 인구 막힌 줄 알았나 보다. 미친년 이거 어저께 치고. 근데 인구 한 네 판 연속 그 마에 44, 52, 60 한 번도 안 먹혔어. 근데 이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밑에 칠 걸 짓고 있을 걸 앉아 있는 아이 이거 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 지가 중간에 아 하면서 식 쪼개잖아. 저때 집중력이 틀어진다니까. 저게 존나 싫어. 그냥 계속 집중하지. 걔 미친년이 존나 못하면서. 지렸는데? 아니 얘 탱 소속권 이거 잘하더라고. 저 판타할 때도 이거 하더라고. 사이즈 퍼실리티랑 아무리 같이 치열했다.
아니 왜? 임팩트로 돌리네. 쉬워 그래. 또. 아 그래. 어 그렇지. 와 드디어 됐다. 와. 아 이거 뭐야? 방금 이때 좀 한 게 많아서 팩토리 퍼실리티 아머리 소품을 하면 늦게 짓는 거야. 아 팔지 말라니까 아까 지금 치폭률이지 열리네. 갤럭시 버즈로 듣고 있나? 버즈? 뭔가 팩토리 아니 왜 서프를 3개씩 짓는데 막힐까? 근데 이런 아니야 이거 피드백을 잘못 들은 거야. 아니 팩토리가 네가 7팩 이후에 3개씩 지으랬잖아 급하면. 공 안 찍혔다. 지금 토를 왜 먹는 거야? 아 리버 때문에? 이거 아까 12분 160이었잖아. 이번에 160 안 될 것 같지 않냐? 아니요. 될 것 같아? 그렇지 잘 돌리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 아까 80대 한 번 이렇게 컸어. 그래. 얘 자꾸 뭘 보고 하는 거야? 심시티 때문에 그러네. 서플 뚫어. 아, 그래. 걸리적 걸렸잖아. 글쎄 뭐가? 많이 존나 잘 받았다. 이러면 이제 손이 남지. 서플도 뚫어. 배틀 찍어. 그렇지. 서플. 돈 졸라 잤으면 돼. 손 잘 쓰네. 전판도 잘했어 솔직히. 그냥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감타 투슛들이다. 오 이거 시방이 아직 있습니다. 나 벌초로 가서 와. 벌초로 가서 와. 졸로 빨라 잘 먹었어. 이거 짤막이면 못 막아. 아 진짜 따버려. 당황이다. 쏘졌다. 아 씨발 왜 이거 너무 많냐? 너무 이제 어, 계속 켰다. 아, 안 죽는 것 같아. 인구가 많이 죽었죠. 그래, 틀려, 틀려. 이제 이겼어. 아니, 근데 아무리 올라오면 모를 것 같은데? 아, 설마. 이거 아무리도 설마. 설마. 아니지. 아, 아니지, 진짜. 탄다고? 불타서 터진다고? 아니 두드려 맞는 거 봤잖아 아무래도. 이러 왔는데 안 간다고? 왜? 그냥 이거 같아. 나름대로 이 투셔츠를 꼬랐으니까 불타는 거 보이잖아. 투셔츠를 꼬랐으니까 나간다는 편이 아니야? 그냥 아무리 수리 안 하고 그냥 공이가 만지고 그냥 간다는 말이네. 방이로 밑에 거. 어? 뭐야? 공이 여기잖아. 가 그러면. 아, 서프. 근데 사실 투셔츠 졸라 잘 막은 편이긴 해 요즘.
계속 돌리면 나오지.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러면 저기 세 번째는 좀 아이들 시간 빼. 그렇지. 이거 끊어주면 응. 그렇지. 디펜시브? 그리고? 무조건 일단 이 끊었기 때문에 이러면 후속도 힘이 없어. 가서 이제 꽂아.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오는 걸 무조건 막고. 그렇지. 쓰지 말고 마인을 해. 가. 아, 뭐야. 이러면서 니가 대학 때 시켰지. 말까? 그렇지. 뭔가 이거 너무 좋다. 제대로 보여.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쭉쭉 했는데. 그렇지. 일단 여기는 못 먹지. 아, 내 밥으로. 내 언덕 먹었기 때문에. 꽂아봐. 쭉 꽂아봐. 분위까지 제발. 내가 분위까지 쭉 꽂으랬잖아. 근데 본진 어떻게 해야 돼? 제발. 팜탱이. 조금 집중해줘. 그렇지, 내가 올리랬잖아. 동안에 나를 올리랬잖아. 이제 탱크 나온단 말이야. 막지, 이건. 공이업이 돼서 막아. 토탱크만 막아. 일꾼, 일꾼. 그래, 비벼. 막아. 토탱크잖아. 그렇지, 맞다. 반화점을 이긴다고? 반화점을 이긴다고? 그렇지, 쭉 꽂아. 시즌 못하고. 나이스. 근데 이거는 얘가 의식을 한 거예요, 형님들. 그렇지. 그래 이거라고. 많이 깔고 그래. 그래 이거지. 전면 조이고. 얘 그래. 그래. 어차피 못 쓸 거면 그냥 써. 뭐야 봐. 얘 만댔어? 쫄지 마라. 저 사람들아. 아 배슬 터졌다 씨발. 아니 근데 지금 펜치방 써 그래. 띠. 그렇지. 좁은 길이 잡혔어. 아, 내가 추억에 칼했지, 12시로. 너 EMP가 안 돼, 그렇지. 엄마 너, 12시 가. 제발. 너 잃어버렸어, 걔 시깡패야. 질렀네, 너 내가 시발 콘치즈 몰이야. 한번 더 돌려봐. 펜시브 한 번 더 안 써주겠지? 아, 야, 아, 앞에 원탱크 디펜딩 거 진짜 계속해서 오지게. 와 뭐야? 12시 빨리 가. 여기 지금 편한 게 1시가 없잖아. 아까는 스태팅 있었는데 지금 졸라 잘했어. 원래까지 졌고 그렇지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월말 서치해주고. 잘했다. 아이고 이거 단, 드디어 단합장 사실상 투혼도 네가 이긴 거야. 맞아. 사실상 3대 0 2.5 대 0.5로 이겼다가 판정해야 돼. 투혼도 진짜 네가 이긴 거야. 붙지야 2.5 대 0.5야 이건 네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피드백. 아니 너 근데 게임 하다가 혼자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그래. 아 나 근데 그런 거 진짜 싫어. 하지 마. 특히 진지할 때. 내가 막 내가 그 WS를 뉴다영 연습할 때 뉴다영이 그랬단 말이야. 한 번 더 깨닫는 그 한숨이었어요. 맞아? 어 그럼. 그리고 그 뭐냐 그거 뭐고 뭐지? 너 인구수 막힐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이제 업 찍는 거 그거 좀만 더 잘해보자. 그래 아마 나 가서 조금만 더 일찍 가면 안 될까 계속? 언제쯤 할까요? 그거 몇 달이 이제 그걸 아 알아서 작업창 보고. 아니 아니야 근데 네가 경험 그거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그냥 투팩 올리기 전에 지워버려 그냥. 너 투팩 올리기 전에 원팩 아무리 했지. 그리고 투팩 하잖아. 근데 기억 안 나면은 그냥 투팩 짓기 전에 아, 자꾸 타이밍처럼 하는구나. 같이 짓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네가 지금 존나 유의미한 게 묻지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게 네가 원래 단합장 못 이겼다며. 네. 근데 네가 지금 5팩 타이밍으로도 패고 2롭으로도 패서 이게 존나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가 한 스타일만 연습해서 이긴 게 아니라 평소에 못 이기는 사람을 네가 딱 여기 와서 그 집중한 빌드 두 개로 다 이긴 거야. 운영으로도 이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펙 타임도 운영이었지. 맞죠? 왜냐면 그거 맞고 간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돼. 네. 그리고 너 그 오펙 아머리 타이밍 때는 너 그거 막혀도 운영 되는 거 알지? 네. 공업 찍어서 3명이고 방업 찍으면서 3명이고 운영 됐어. 네.
두 번째 게임이 방금 게임이랑 다른 게 없는 게 방금 게임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단단하게 하고 후속 막으면서 12시 깠지. 맞아. 그걸 동시에 네가 만약에 그 두 번째 판에서 9시를 깠어. 근데 이겼다고. 이겼다고. 아, 이게 투혼 11시가 12시가 그거잖아요. 3령이. 그래가지고 그 9시 깔 생각을 못했어요. 두 번째. 아니지. 번째. 12시는 마인이 있어갖고 없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없는데 순간적으로 12시가 없으니까는 3령이를 9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9시에 그... 아니 근데 게임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입력값을 한 방 이기고 상대방 입구 조이면 무조건 추가 병력으로 상대방 멀티를 치겠다고 해야 돼. 왜냐면 방금도 너 추가로 탱크 4개랑 벌처 한 부대 있었잖아. 네. 그거를 12시로 어택을 찍어놓고 찍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입구를 뚫으려고 왔잖아. 그럼 그걸 다시 입구로 돌려보내고 틀어 막은 상태에서 다시 틀어 막히면 다시 추가 병력 가는 거야. 네. 이해했지? 네. 너 그리고 감도 지금 사진 같은 거 다 찍어놔. 나중에 집 가서 맞춰야 되니까. 이 감도 별로예요. 집 가서 다시 천천히 맞추는. 아니 감도가 별로라니 지금 거의 내가 어떤 거 제일 잘했는데. 그렇지 않냐? 아니 네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네. 네가 이제 빌드 장착도 돼 있고 네. 내가 볼 때는 너 화면이 뭐라고 하지? 딱딱딱딱 돼. 형이들 묻지가 반화장 자연방으로 2대1로 이겼습니다. 2.5대 0.5야? 두 번째 판도 이긴 거야. 두 번째 판도 이긴 거야. 두 번째 판도 존나 못해서 역전 나온 거야. 반화장보다 근데 기나 이긴 게 진짜 레전드긴 해요.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여기서 극복을 몇 명을 극복했니? 1억으로 이겼어. 1억으로. 1억 7팩. 방금 게임은 좀 느낌 있었어. 립방도 잘 나오고. 뭐 어쩔래? 한 번 더 할래? 오늘 쉬고 내일 올래? 저 내일 일찍 와서 저 여기서 손 틀게요. 그래라. 오늘 네. 근데 오늘 딱 영상이니까 유중의 미니 좀 좋은 것 같아. 이 느낌과 이 감도 그대로. 자 일단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는 오전 방송 제가 제 방에서 하고 무치 3시에 여기서 뭐 한다 해서 세팅 잠깐 도와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치 오늘 마지막으로 했는데 단합장이라 했는데 딱 창원에서 빡세게 한 빌드 두 개로 다 팼어요. 다 두드려 팼고 일단 동원이가 이틀 동안 도와줘가지고 그 뭐냐 1억 7팩 장착 했거든요? 너 뭐 1당 10만원씩 20만원 주면 되냐? 예? 20만원? 감사하죠. 저 근데 야 이 씨발년아 안 받는다 소리야 왜 안 해 개 족같은 새끼야. 아니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와 진짜 아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아니 안 줘도 됩니다. 주지가 준 돈 꽉 채워서 썼네. 안 줘도 됩니다. 하다 개새끼야.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 토스전 이제 거의 완벽했잖아요. 많이 이겼잖아요. 저거 저는 미안한데 유영진한테 같이 좀 배우면 안 될까? 그 집 갔다 다시 창원에. 아니 그 유영진한테 좀 배워줘 진짜. 아. 진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집 갔다. 너 창원 쪽으로 보고 인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내일인데 묻지야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일은 보여줘야 돼. 네. 효딤 그리고 생터 막 이런 거 더러운 거 많이 하잖아. 네. 너 그거 잘 대처해야 돼. 네. 그리고. 너 지금 네가 딱 터득한 이 1업은 저거 전에서 써도 너 앵지한테 완전 병 느끼게 한거 봤어?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앵지가 너한테 병 느꼈어 그 경기 무조건. 못 봤어요. 아예 게임 상대가 안 됐어 앵지가 너한테. 학살 당했어 학살. 네. 그리고 이제 네가 나한테 배운 오팩 타이밍 그 다음에 동원이한테 배운 2업 타이밍 이게 2업 7패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이 빌드 간에 유동적인 변화를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제 스폰을 존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기는 궁금증을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오페 가면서도 2업으로 누울 줄 알아야 되고 2업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면 바로 오페 찍으면서 나갈 줄도 알아야 되고. 네.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타이밍 막혀도 01업 때는 한 번 더 방업 찍으면서 누우면 그렇지 그렇지 누우면 충분히 타이밍이 있다는 거 너도 알지? 네.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냥 오팩일 때는요? 그냥 오팩일 때도 상대방이랑 어느 정도 유닛을 바꿨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생각보다 프로보가 많이 없다고 네가 판단이 되면 그때 운영하고 싶으면 아무리 짓고 커맨드 지으면 돼. 따라갈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근데 상대가 상대랑 한번 싸우고 나서 비볐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느 정도 비벼야지. 막말로 오팩 타이밍 나갔는데 네가 아예 못 비비고 다 죽었는데 그거 이기려고 하는 건 양아치지. 네. 또라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네. 진짜. 자 일단은 형님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찌도 컨디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무찌 여기 12시까지 올 거야? 11시? 12시요. 11시까지 오란 소리다. 아니 아니 12시까지 와. 아 맞아? 너도 갬방 좀 하게. 아 12시까지 와. 네. 12시까지 오고
아니 그리고 얘 12시 이후에는 못 오는 게 체크인이 체크아웃이 12시야 이미. 맞지? 네. 너 그러면 1시까지 오던 거 아니면 편하게? 네. 어. 저 밥 먹고 올게요. 어 왜냐면 내일 컨디션 관리 좀 하고 와. 아니요 밥 아 어차피 샐러드 드시잖아요. 어. 네. 자 일단 형님도 오늘 내일은 오전반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오전반. 내일 할 사람 없어서 그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좌표는 영진으로 찍겠습니다. 영진으로 찍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형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